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저에게 또 보시는 시청자분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답답한 소리 해결 가능 주법입니다. 답답한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주법이죠. 답답한 소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 처음 딱 소리를 낼 때는 답답한 소리를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체력도 이 호흡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고 입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소리가 편안하게 잘 나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답답한 소리로 바뀌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소리를 쭉 편안하게 오라는 모양으로 소리를 잘 내다가 내가 이제 힘이 들고 내가 조금 호흡이 부족하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입에 힘을 꽉 줘서 에 발음으로 약간 깨물게 됩니다. 깨물게 되면서 그 힘을 버티려고 호흡으로써 입에 힘을 주지 않고 호흡으로써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입을 꽉 줘가지고 그거 힘을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답답해지고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한 소리가 나는 것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도 소리를 답답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오라는 모양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후후 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막 입에 힘을 막 주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야지 그렇게 입에 힘을 꽉 주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 편안한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이러한 주법이든 저러한 주법이든 다양하게 해서 음악적인 표현을 쓰는 건 좋지만 처음에 색소폰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이 색소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입에 힘을 많이 주지 않는 습관을 길러서 소리를 편하게 내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법을 오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오로 주법을 편안하게 바꾸셔가지고 소리를 편안하게 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낼 때까지 계속 내가 오라는 모양 입에다가 힘을 많이 주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해주신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답답한 소리가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악보에 뭐 박자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입에 힘을 꽉 주고 답답한 소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나고 또 그만큼 또 호흡도 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계속 오라는 주법을 가지고서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법을 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보를 보는 거에 대한 익숙함, 악보를 보는 훈련, 이 악보를 악보에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따로 해놔야죠. 그런 강의도 앞에 또 있죠. 그 강의를 찾아보시고 그 연습을 한 다음에 소리,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막 악보 박자 보랴, 뭐 리듬 보랴 이걸 신경 쓰고 소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멀티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들은 딱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거 요 소리 내는 거에 집중해서 색소폰 소리를 낸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색소폰 소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힘들고 하다 보면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힘이 들고 하지만 이거를 점점 노력을 해서 내가 계속 오로 해야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악기를 불면 좋지 않은 소리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